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재질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튜토리얼 자체가 이렇게 재질을 지금 비트맵에 이제 범프맵들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베이스 컬러에 이제 미리 이미지를 삽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시고 또 이제 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가서 어사인 하셔도 되거든요. 어사인 하셔도 되고 이제 위에 벽 부분은 실링 이렇게 어사인 요 그레이징과 글로시 요 부분들은 다 미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창문을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밑에 가보시면은 이제 씬 머테리얼 가보시면 글레이징이 미리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게 글로시 자체가 이제 뭐 강택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좀 약간 전체적으로 강택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징 여기 한번 재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글레이징 여기 가보시면은 리플렉션이 0.97로 되어 있고 이제 트랜스퍼런시가 0.95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0.95로 해서 좀 아주 투명하게 효과를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머테리얼을 위주로 주로 사용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은 하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지금 배경 화면이 빠졌는데 이 배경 화면을 이제 넣고 이 배경 화면을 스카이 돔 라이트랑 매핑을 해서 좀 더 사실적인 화면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보셨겠지만 먼저 이렇게 제가 미리 사이트로 이렇게 지정해 놨거든요. 요게 이제 요 사이트 hdrlabs.com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스마트 IBL 이미지 베이스 뭐 이렇게 라이팅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자료가 프리 HDRI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튜토리얼대로 바르셀로나 루프탑스를 다운받았었거든요. 이제 여기 다운받으면 다양한 환경 구성의 또 확장자가 또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다운받아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 루프탑스 3K HDR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화면을 내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미리 가져온 환경에서 이제 여기 다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넣어서 이제 지금 여기 가져온 이 바르셀로나 이 환경과 여기 이제 스카이 돔 라이트에서 이제 매칭을 여기 텍스처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환경을 최대한 이제 HDR 환경과 비슷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자마자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라이트가 지금 현재 요 전체 라이트는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HDR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재질 같은 경우도 리플렉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빛과 환경은 이제 요 재질에 반영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HDR가 맞췄는데 이제 요게 뒤에 여기 배경 화면에 이제 백플레이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래 렌더 셋업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놀드 렌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백플레이트 부분에 이제 커스텀 맵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맵핑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맵핑 시켜주시면은 지금 HDR의 화면이 이제 여기 뒤에 배경이 적용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작업했던 그 위치로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저는 비트맵에서 UV 환경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는 스크린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위치 값이 맞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스페리컬로 바꾸고, 원래 그 제가 맞춰놨던 환경이 마이너스 0점. 여러분들도 이제 오프셋이랑 UV 값들을 조절해 보면서 이제 넣고 싶은 배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레이트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주시고 다시 렌더 화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구성했던 화면과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U 값을, offset 값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위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6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렌더. 백플레이트 화면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이걸 한 번 더 렌더를 해줘야 반영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컴퓨터에서는 2019 버전인데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은 좀 더 확인해줘야 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맞춰놨던 값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은 적용되는데 이제 백플레이트는 다시 한번 눌러줘야 적용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하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값들을 수치를 밸류를 넣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HDR 값들을 이렇게 바로 넣게 되면은 저희가 빛 조절을 타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랩스에 가서 아놀드에서 칼라에서 칼라 컬렉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칼라 컬렉션에서 이제 요 칼라 컬렉션에 이제 인풋 값을 지금 비트맵 값으로 넣어주고 다시 한번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칼라 컬렉션을 넣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셔 값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익스포셔를 해서 이제 노출값, 빛의 노출값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칼라 컬렉션을 앞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다시 매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레이트도 매핑을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아까 요게 보셨지만 요렇게 보셨지만 요 화면과 저는 백플레이트 환경과 이제 요 실내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그 익스포셔 값들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이제 요거 값들을 시프트를 누르셔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는 기본 이제 실내 안경은 1로 맞추고 외부 안경은 2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로 해서 비교랑 같이 해볼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먼저 생성을 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거는 백플레이트로 쓰고 위에는 실내 라이트니까 이제 이렇게 스카이돔에 맞춰주고 이제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맵 5와 맵 4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아마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0에서 1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적용하게 되면 좀 번거로운 점이 이제 백플레이트에 백플레이트 보시면 이제 요 쿨디네이트에서 이게 좀 스크린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스페리컬 인바이먼트로 다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해주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제 이렇게 스페리컬 모드로 해야 이제 이렇게 지구본
딱 구 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IBA 값들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리컬 모드로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이게 지금 제품 형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 매포로 했던 익스포저 값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밝아서 이제 요 부분이 확인하는 게 힘들죠. 이제 저 요게 바닥 부분도 지금 너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익스포저 값들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디스턴트 값들을 제가 지금 뭐 해를 대신해서 이렇게 디스턴트 값들을 디스턴트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6으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밝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요거 낮추니까 좀 노을진 형상과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노란색이에요. 노을이. 근데 요거 지금 색과 조금 맞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디스턴트 값들을 여기 이제 지금 액티브 쉐이드로 하니까 많이 내리기네요. 액티브 쉐이드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 모양을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조금 여기 해 노을진 모습과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약간 좀 더 주황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주황빛스럽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한 노출 값들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백플레이트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시면 이게 엑스포셔 가셔가지고 2로 해보겠습니다. 백플레이트를 설정하면 좀 다시 해야 되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먼저 클론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액티브 쉐이드로 하면은 확연히 좀 많이 밝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스포저를 이제 카피해서 두 가지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노이즈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액티브 쉐이드 모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그림에서 좀 그림자를 좀 조절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W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좀 위치를 조절해서 노을이 지는 방향을 좀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위치를 조절을 하고 이걸 지금 너무 어둡게 됐네요. 뭔가 좀 조금만 더 밝혀 보겠습니다. 좀 적당하네요. 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